오박상어 뚜루루뚜룻 맛있는 뚜루루뚜룻 바닷속 아니 바닷속이 아니지 땅 위에 뚜루루뚜룻 호박상어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김성수 TV 번외편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 참 애쓴다 시리즈 진짜 성순의 1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순의 11장은요 아주 아주 특별한 장이죠 경기도 주식회사가 경기도의 탁월한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경기도 주식회사가 엄정하게 심사해서 고르고 고른 그런 상품들 중에서 다시 김성수가 10개의 상품을 골라서 하루에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성순의 11장 지금 시작합니다 성순의 11장 안녕하세요 성순의 11장 미식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정말 오늘 이 자리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바쁘신 가운데 그래도 김성수 얼굴 하나 보고 참여해주신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섭외를 할 때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음식 업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두 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TV 구독자 여러분, 황교 이크입니다. 자, 노 아베. 굉장히 저랑 불편하신 분이 앉아 계시오. 안녕하세요. 280만 유튜버를 자랑하는 장사하는 방송인 백정원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이 두 분 모시고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음식은 바로 티니 호박의 호박 과자 그리고 호박 약과입니다. 성순의 11장. 이 호박 과자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그 외피 속에 아주 호박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현미로 만들었다는 점. 또 호박 씨와 해바라기 씨가 통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 이런 게 강점입니다. 으따 귀여워 보인다. 이 저 호박 씨와 해바라기 씨가 아주 탁 들어오는데. 정말 뭔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지 않아요? 와, 커피랑 한번 딱 옆에 놓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황 선생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티니호박이라고 하는 곳이 꽤 인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티니호박에서 만들면 무조건 산다 이런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의 제품입니다 여러분 과자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티니호박의 호박과자가 국내 최초로 레시피하고 디자인까지 전부 특허를 받았어요. 티니호박은요, 국내산 신토부리 농산물을 가지고 웰빙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맛도 잡고 건강도 챙기고 그야말로 최고의 영양 간식이 아닌가. 성순의 11장. 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두 분이 함께 저와 같이 맛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그냥 이빨이 없어도 먹겠어요. 입안에서 그냥 부드럽게 그냥 녹아듭니다. 근데 그 소가, 이야 이 소가 진짜 대단하네. 약 올리시죠? 예, 조금 이따 제가 먹고 난 다음에 호박 향도 기가 막히고 이 속에 있는 적절한 이 단맛이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피로도 회복시켜주는 그런 맛입니다 황교 이크 선생님 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어요 이 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앙금입니다 호박으로 그러니까 호박을 잘 응축시켜서 만든 앙금 이 앙금에는 뭐 완두 앙금도 있고 또 팥앙금도 있고 그렇지만 호박으로 앙금을 우리 선조들이 많이 만드셨어요 이게 단맛이 참 좋아요 단맛이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단맛이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 단맛은 상당히 은근하고 뭐랄까 좀
밑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단맛이라고 할까 그런 맛이 아주 좋아요. 떡볶이는 아니에요. 백종원 선생님도 한번 드셔보시죠. 이 속 보이죠? 엄청 날개적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씹히는 이 호박씨, 이 호박씨의 맛이 고소하게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단맛을 가려줘요. 기가 막히네 씹히네. 맛있어. 맛있다. 이번엔 약과를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약과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약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약과 맛있다는 거 다 먹어봤거든요. 이거는 모양부터가 아주 느낌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약과는 겉에 기름으로 번질번질하거나 그러잖아요. 야, 속이 보이십니까? 겉은 적당하게 굳기가 있어야 되고요. 속이 바삭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응? 호박 맛이 이 밑에서부터 그냥 쭉 이렇게 세게 올라오진 않지만 향하고 호박의 특유의 단맛이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성순의 11장. 와, 이게 지금 호박 과자 몇 개하고 약과를 먹으니까 진짜 속이 든든하네요. 그리고 저절로 생각나는 게 목마르다. 이럴 때 좋은 게 있습니다. 호박 식혜. 예, 우리 티니 호박에서 같이 만든 호박 식혜가 있는데요. 저 호박 식혜 좀 갖다 주세요. 예, 이 호박 식혜.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박 과자와 약과를 드신다면 식혜를 강추합니다. 와, 지금 너무 배불러요. 아, 약과와 과자와 식혜까지 이렇게 마시고 나니까 진짜 한 끼 식사가 뚝딱 돼버렸네요. 이제 그럼 좀 더 우리 미식회니까 미식회다운 얘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성순의 11장. 원래 제사상이나 차례상은 반드시 약과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뭐 우리 조상들이 차를 드실 때 다식으로 이렇게 약과를 활용했던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워낙 맛있어가지고 영혼을 부르는 음식으로 이 약과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얼마나 맛있으면 이제 귀신도 이제 푹 빠지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황길 선생님? 약과는 원래 불교 음식인데 맞아요. 불교에서는 원래 고기나 생선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같은 그런 쫀득한 느낌을 내는 그런 중요한 음식이 약과였다 이렇게 써있다는 네. 그런 얘기예요. 불교 음식이니까 유학자들이 굉장히 반대시오. 그래서 뭐 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엄청 싸웠다는 거 아셔요? 제사 때 약과를 먹는 게 불교를 숭상한 고려에서 이제 고기와 생선을 대체한 거잖아요. 조선이 돼서 고기 생선을 놓을 수 있게 되니까 유교 학자들이 이제 약과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다는 거예요. 약과를 제사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하고 논쟁까지 벌였다니 참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결국 뭐 약과를 계속 놨던 거 보면은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졌나 봐요. 용주사 알아요? 사도세자의 위패를 그 모셔놓은 곳이 용주사인데 이 용주사의 약과가 엄청 유명해요. 그거는 그만큼 유교를 믿는 사람들도 약과를 좋아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슈? 그러니까 영혼을 부르는 음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중국 전국시대 때 그 영혼을 부르는 초음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밀이라는 음식을 가지고 영혼을 부른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밀가루를 가지고 기름에 튀긴 그런 음식이다, 예, 약과와 같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옛날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그 약과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수요가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도 약과하면 환장해요. 중국 사람들 약과 먹고는 그냥 놓질 못해야 약이 되는 약과 아니겠습니까? 이 혼례나 장례를 지낼 때 약과를 쓰지 못하겠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약과를 쓰면 초호화판 그런 장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곤장을 80대나 쳤다는 그런 법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 이 약이 되는 과자인 약과를 쓰면 곤장을 80대나 맞았다. 그렇다고 그 법이 실제 집행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야, 어쨌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가 약과에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막 먹고 그래야 될 음식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순의 11장. 네,
오늘 이 게스트들 덕분에 정말 성순의 11장 미식회, 수요 미식회 이상의 그런 퀄리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피곤해지는 건 웬일일까요? 제가 너무 피곤한데요. 어쨌든 예, 저희 성순의 11장에서 소개하는 제품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엄선한 정말 탁월한 상품들입니다. 그 중에서 김성수가 또 골랐어요. 그 중에 10가지를 골랐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작품들이 여기에서 소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순의 11장이 보장하는 상품, 경기도 주식회사와 그리고 또 탁월한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이 제품,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순의 11장이 두 번째 상품으로 고른 티니 호박의 호박과자, 호박약과, 그리고 호박식혜,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칸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